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알아두면 쓸데있는 캣커피시 사용법, 아이스 캡사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세 가지 기능을 준비했는데, 편집을 하실 때 유용하게 쓰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얼굴 모자이크를 간편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분 모자이크와 뭐 따라다니는 모자이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를 초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편집 효과로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신체 효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 얼굴 모자이크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영상, 모자이크를 하고 싶은 영상에 적용시켜 주세요. 그리고 우측에서 뭐 범위나 요거를 조금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얼굴에 모자이크를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물이 뭐 움직여도 이를 자동으로 따라다니면서 또 모자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뭐 마스크나 키프레임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렇게 간편하게 할수 있는데, 다만 이게 인물의 얼굴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동물이나 뭐 다른 신체 부위, 물건 등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면 분할 기능입니다. 편집이 이제 완료된 영상을 이전에 편집을 했던 컷으로 자동으로 분할해주는 기능입니다. 자, 그 미디어 창에서 이게 완성된 영상이 있으면 우클릭해서 장면 분할하고 있습니다. 요걸 해주시면은 이렇게 장면 분할하는 중 하면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컷으로 나누어진 어떤 조각들이 하나의 폴더에 보관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완성된 영상이 하나의 완성된 영상을 이제 장면 분할을 통해서 폴더가 하나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컷으로 나누어지죠. 아니면은 이 완성된 영상, 뭐 영상을 이제 뭐 타임라인에 놓고 우클릭하셔서 여기 장면 분할 하셔도 됩니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영상 분할하는 중 하면서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누어진 것을 볼수 있고, 이를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컷을 빼주거나 아니면은 다른 영상을 이제 삽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이제 완성된 영상만 있을 때, 이를 재편집하고 싶을 때 이제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다만 이전에 컷으로 나누어진 영상일 때만 가능하니 이점꼭 참고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캐시 파일, 즉 쓰레기 파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커PC를 실행하고 여기 이 설정 창에서 프로젝트 부분을 보시면 이를 관리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캐시 관리에서 자동 삭제 캐시를 선택하면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자동으로 삭제할 수 있고, 이 캐시 크기를 확인하고 이를 휴지통 부분을 선택을 해서 직접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캐시 파일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무조건 남게 되는 쓰레기 파일입니다. 그런데 이를 제때 삭제하지 않으면 편집을 할때 메인 드라이버의 용량이 꽉 차서 편집을 할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시 파일을 이제 주기적으로 삭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관리 부분도 세세하게 하셔야 좋은 영상 편집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알아두면 쓸데있는 캣커피치 사용법, 아이스 캡사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